안녕하세요. 오늘은 경제용어 베블런 효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비싼 물건을 살수록 더 큰 만족감을 느낀다고 하는데요. 이 현상, 과연 왜 그런 걸까요? 베블런 효과란 상품의 가격이 높아질수록 수요가 증가하는 비정상적인 소비 현상을 의미합니다. 미국의 경제학자 소스타인 베블런이 처음으로 정의했기 때문에 베블런 효과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일반적인 수요 법칙에 따르면 가격이 오르면 수요가 줄어드는 것이 정상인데 베블런 효과는 이와 반대로 가격이 비쌀수록 오히려 더 잘 팔리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비싼 물건을 선호할까요? 그 이유는 바로 과시 소비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부와 사회적 지위를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비싼 명품을 소유하는 것은 자신이 성공했음을 나타내는 일종의 상징으로 작용하죠. 이런 이유로 고가의 물건일수록 소비자들 사이에서 더 큰 인기를 얻곤 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명품 브랜드와 고급 자동차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적인 핸드백보다 몇 배나 비싼 명품 핸드백이 있습니다. 가격이 비쌀수록 희소성이 증가하고 그 희소성이 제품의 가치를 높여줍니다. 또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대중 브랜드보다 고급차가 성공의 상징으로 인식되면서 이러한 고가 제품들이 더 큰 인기를 얻게 됩니다. 베블런 효과는 현대 소비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고가의 제품을 통해 자기 가치를 드러내려는 사람들, 그리고 그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기업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베블런 효과는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 이후 보복 소비 심리가 강해지며 이러한 경향이 두드러졌는데요. 최근에는 고물가에 따라 이런 과시적 소비보다는 알뜰 소비의 경향이 더 강해지고 있다는 것도 알려드릴게요. 지금까지 베블런 효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도 재미있고 유익한 경제 상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배부른 하루 보내세요.